안녕하십니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이도윤 강사입니다. 자, 파트 2. 자, 인면도 관련 요소.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방문, 자, 그리고 주방문, 예, 신발장에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단면도를 딱 보면요. 자, 여기 단면도에 자, 여기 방문 있죠. 자, 요런 방문이, 자, 단면도에서, 자, 인면으로, 이게 보이는, 자, 눈에 보이는, 자, 이런 부분을 인면선으로 표현한 거, 인면선으로. 자, 그래서, 자, 요런 방문이나, 자, 요런 보이는 문이 방문일 수도 있고, 자, 주방의 문일 수도 있고, 자, 욕실이나, 자, 다용도실의 문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방문하고, 자, 여기 주방, 욕실, 다용도실 문하고, 자, 이렇게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방문은, 자, 높이가, 자, 2100이죠. 자, 우리 앞에 강의에서 현관문 할 때도 사람이 출입하는 그 높이는 2100이었죠. 자, 그리고, 자, 옆너비는, 자, 방문 900에서 1000 해놨죠? 자, 표준적인 사이즈는 보통 900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바닥에서 여기 손잡이. 자, 바닥에서 손잡이까지가 또 900이죠. 그리고 여기 30대 있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문틀이라고요, 문틀. 자, 이 부분이 문틀이고요. 자, 그리고 안쪽으로 뭐 150을 해도 되고요. 자, 100을 해도 돼요. 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자, 그리고 손잡이 크기. 자, 손잡이 크기도 뭐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반지름 한35 정도로 해서 표현하면은 자, 딱 보기 좋은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문, 자, 방문 또는 자, 욕실문. 자, 주방 욕실 다용도실 문은 자, 옆너비도 조금 좁고요. 자, 옆너비도 좁죠. 그죠? 그리고 높이도, 자, 높이도 조금 작아요. 자, 100, 그러니까 100mm, 10cm만큼 조금 낮아요. 자, 그래서 조금 낮게 자, 이렇게 문을 작성을 해줘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방문을 한번 작성을 해보는데요. 자, 이 현관문 할 때처럼, 자, 이렇게 1점 세선으로, 자, 열리는 방향,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해치 방해되니까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문이,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자, 옆에다가, 자, 한번 해보면요. 자, 지금 인면선, 자, 보이는 선이니까 인면선 흰색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EC 해가지고, 자, 가로 900에, 자, 세로를, 자, 2100.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오프셋, 자, 바로 안쪽으로, 자, 30이고요. 자, 계속해서, 자, 오프셋, 자, 150 해서, 자, 얘또 안쪽으로 이렇게 오프셋 하고요. 아, 자, 이 150은, 자, 밖에서 150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뭐, 암튼 상관없어요. 얘를 하든 상관은 없는데, 자, 이런 식으로 150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자, 여기 손잡이 왼쪽에 있으니까. 자,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바닥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선언을 그려놨고요. 자, 오프셋. 자, 900이죠. 자, 900만큼 자, 올려서. 자, 서클 해가지고. 자, 여기 교차점에서. 자, 반지름 35짜리. 자,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지우고요.
자, 무브해서 자, 여기서 이쪽으로요. 자, 적당히 예, 간격 보면서 자, 그럼 한90 정도만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러고 나서 자, 손잡이에는 자, 이렇게 자, 십자를 그려서 자, 얘네 중심선 표현을 좀 하죠. 그래서 자, 한뭐50 정도? 자, 이렇게 밖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좀 하시고요. 자, 이제 문 열리는 방향 자, 라인에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선들을 자, 빨강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만약에 이 방문의 모양을 네, 조금 자, 장식적인 요소를 가미시킬 것 같으면은요. 자, 여기서 자, 좀 라인 해가지고요. 자, 오프셋 자, 900을 해서 자, 여기서 자, 오프셋 자, 양쪽으로 한 50씩 할까요? 자, 양쪽으로 50 정도씩 하고요. 자, 이렇게 해도 자, REC 해가지고, 자, 이렇게 겹치게. 자, 이렇게 해서 얘네 선 지우고, 자, 바깥에 큰 사각형도 지우면, 자, 이렇게 위아래 나뉘어진, 자,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여기서도 추가로 좀 장식적인 요소를 해보면, 자, 서클 해가지고 여기서요. 자, 여기를, 자, 반지름 한100 정도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트림을 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지금 이렇게 작업하는 거는, 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신 분. 자,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신 분은, 자, 이렇게 약간 장식적인 요소를, 자,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겠고요. 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은 작업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만,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또 요거 하다가, 예, 얘 빠뜨리면 절대 안 되죠. 자, 이거는 빠뜨리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1.3선으로 자, 이렇게 작업하는 거 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자, 욕실문이나 뭐 부엌문이나 이런 애들 자, 이런 애들은 자, 만약 방문을 먼저 그렸으면은, 자, 스트레치 해가지고, 자, 높이 낮추시면 되죠. 자, 100만큼. 자, 직교 켜져 있는 상태로. 자, 100만큼 스트레치해서 낮추시고. 자, 가로도. 자, 가로도, 자, 이렇게 잡아서, 자, 100만큼. 자,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자, 얘네는 방문으로 쓰고, 자, 얘들은, 예, 욕실문이나, 다용도실이나, 뭐, 부엌, 자, 이런 쪽에, 자, 출입문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우리, 지금 여기는, 이 단면도죠. 자, 단면도에서, 자, 이 입면의 문 부분을,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보통 이 방문의 입면도는, 단면도에 많이 나오죠. 단면도, 요 실내에 많이 나와요. 자, 입면도 상에서는,
그 집에 그 남측 인면도 이런 데는 예, 집에 바깥의 모양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방문이 거의 안 나오죠. 방문이 거의 안 나오고 현관문이 주로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자, 이제는 이제 신발장. 자, 신발장을 한번 볼까요? 자, 신발장 모양 지금 요렇게 지금 작업해 놨죠? 자, 얘 지금, 자, 보시면은, 자, 타입 A 하고 타입 B 해서, 자, 요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요. 자, 여기도 보면은 방문 굉장히, 자, 정말 이거는 가장 단순화시켜서, 자, 이렇게 작업해 놨죠? 이렇게만 해도 돼요. 방문 작업 이렇게만 해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자, 신발장이요. 자, 신발장의 형태. 자, 뭐 현관폭. 자, 전체 옆너비는 이 현관폭에 맞춰서 현관폭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전체가 현관폭에 맞춰서 전체가 이렇게 되는 자,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자, 혹은 자, 이렇게 자, 아래쪽만 자, 아래쪽만 이렇게 예, 신발장이죠, 신발장.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할 것 같으면 자, 여기가 지금 1200. 자, 1200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자, 여기 이제 그런 형태로 한 거죠. 자, 그리고 위에는 자, 위에는 단순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일단 이 부분을 자, 모두 제거하고 자, 한번 작업을 해볼 것 같으면은요. 자, 여기도 보시면 자, 뭐 현관폭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현관폭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근데 여긴 지금 이렇게 해놨네요, 그죠? 자, 이거 너무 넓으니까 보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살짝, 자, 200 정도 이렇게 당겼어요. 자, 물론, 자, 이게 실제 보이는 게, 이 현관 벽이 여기까지라면, 그럼 조금 전처럼 작업해야죠. 자, 어쨌든 요게 현관 폭이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신발장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REC로 할게요. 자, REC에서 여기서, 자, 골뱅이하고, 자, 현관 폭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자, 한 1200에 1200 하이 보죠. 자, 높이도 1200이죠.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자, 이렇게 스트레치해서 당겨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밑에. 자, 일단 얘는, 자, X 해서 분해할게요. 분해하고요. 자, 오프셋. 자, 밑에는 한150 정도 올리죠. 자, 오프셋. 자, 위에는 한50 정도 낮추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 세 칸으로 나눌 것 같으면, 자, 이 선의 길을 알아야겠죠? 자, 1505네요. 자, 1505를, 자, 3등분 하면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501.7 하면 되겠네. 그래서 오프셋, 자, 501.7로 해서, 자, 요선 요렇게, 자, 요선 요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자, 모양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선과 이선 기준으로, 자, 이렇게 트림을 하고요. 자, 그리고, 자, 손잡이. 자, 손잡이는 뭐 따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자, 이 현관문, 저요 손잡이 있죠? 자, 요 크기 그냥 갖다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카피해서요. 자, 여기를 일단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물론 여기에 가운데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세로에서. 자, 이거 가운데 놓으면 허리 굽혀서 열어야 되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자, 이900 높이로, 자, 요 정도로 그냥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얘또 카피해서, 자, 이쪽으로, 자, 이렇게 또, 자, 카피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은 쪽문이죠. 한쪽만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카피를 해놓고요. 자, 그리고서는 이제 라인에서, 자, 열리는 방향. 자, 이렇게 해서 얘 중심선으로. 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겠죠? 자, 마찬가지 얘네도. 자, 이렇게 카피를 해서, 자, 한쪽 방향 열리는. 자, 요런 형태로.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요런 형태.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자, REC 해가지고요. 자, 근처점으로 해서 제가 여기서 좀한요 정도만 해볼까요? 자, 요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얘 스트레치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무브 해서, 자, 이쪽에 위로 붙여서, 얘, 조금 더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오프셋, 자, 한 뭐, 자, 60 정도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손잡이를, 자, REC 해서, 자, 뭐, 요런 식의, 이 장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무브 해가지고 여기 중간쯤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자뭐 이쪽이나 자 그럼 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도 되겠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를 자, 뭐, 그냥 이렇게. 자, 그냥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타입 A. 자,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볼까요? 자, 그럼 얘는 다시 지우고요. 자, 얘를. 자, 요 선들은 일단 좀 지울게요. 요 선들은 지우고, 자, 얘 높이를. 자, 저 정도, 자, 올리면 되니까. 자, 지금 얘가 1200 높이였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스트레치 해가지고요. 자, 요렇게 잡아서. 자, 한, 자, 요 정도 높이 올라가면 되니까요. 자, 한400 정도 올릴까요? 자, 400 정도 올려서. 자, 조금 더 올라가야 되나요? 자, 지금 여기가,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여기가, 자, 지금 750인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는, 자, 650이네요. 자, 100만큼 더 올리죠. 자, 스트레치해서, 자, 얘를, 자, 100 정도 더 올리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올리고요. 자, 그리고 위쪽도 이렇게 똑같이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익스텐드 해가지고, 자, 여기까지 얘네 좀 익스텐드 하고, 자, 다시
자, 여기 트림에서 제거하고. 자, 다음 손잡이. 자, 카피해서. 자, 얘네를. 자, 기준점. 자, 여기다가 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자,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리면 되겠네요, 그죠? 무브 해가지고. 자, 위로. 자, 50 정도는 올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모양이 되게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에서. 자, 이렇게 작업해야 되겠죠? 자, 여기도.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자, 여기는. 자, 라인에서 여기서. 자, 여기 선을 그려놓고. 자, 얘를,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자, 이제 라인 하면 여기 중간점 잡히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얘네들을, 자, 요 중심선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이,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위쪽도, 여기 천장까지 다 올라가는 게, 약간 좀, 자, 이게 불합리할 수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약간 밑으로 내려오게. 그래서 100만큼 여기에 맞춰서. 자, 이렇게 가로로 선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춰서, 자, 여기는 이렇게 지우고요. 자, 라인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점 세선을 자 이렇게 자 작업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런 모양이 되게 네, 신발장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가 이렇게 뭐 가득 찬 형태로 해도 되고 자 아까처럼 자 여기 허리 부분까지만 올라오게. 자, 그렇게 작업을 해도 되겠죠? 자, 오히려,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작업하는 것보다는 요 허리까지만 올라오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 자, 시간이 이제 충분히 남아있을 때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자, 뭐, 이 부분이, 뭐 굳이, 자, 굳이 이 위에까지, 자, 이렇게 작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자, 아까처럼, 자, 밑으로, 자, 한500 정도 내려서요. 자, 이 정도가, 지금 여기가 1200인가요?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딱 1200이죠? 자, 요 정도 되게.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네. 시간을 아끼는데도 이게 낫고요. 자, 그리고, 자, 요게 깔끔해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차라리 이쪽은, 예, 이, 뭐, 벽지 표현을 하든가. 자, 아니면 뭐, 그냥 그림 표현을, 뭐,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해놓든가. 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림 표현 같으면은, 뭐, RC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가로를.
뭐 액자 사이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900은 좀, 좀큰것 같고, 자, 700에, 자, 한500 정도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라인 해가지고, 자, 가로선 하나 그려서, 자, 여기 중간점을, 이렇게 맞추고, 자, 요 사이 간격의 중간, 자, 여기잖아요. 그래서 뭐이 정도. 자, 뭐 차라리 요런, 뭐, 작업을 해놓는다든가. 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방문. 자, 방문. 예. 그다음 뭐, 다용도 실문, 뭐, 부엌문, 욕실문. 자, 그 다음에 여기 신발장. 자, 이런 부분들이, 자, 이렇게 또 입면 요소죠. 자, 그래서, 자, 특히나 이제 문 같은 경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깝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 자, 그럴 때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작업해도 돼요. 그 그러니까 안쪽으로 오프셋, 그 그러니까 문 틀만 자, 30만큼 오프셋 하시면 되는 거고, 뭐 손잡이 하나 달아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선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신발장도, 자, 신발장도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빠르게, 자, 빠르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낫겠죠. 자, 빠르게, 자, 높이는 한1200 정도. 자, 이 1200도 뭐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1200 정도 하고, 요 손잡이를 한900 정도 올린다는 거죠. 그래야 작업, 이, 뭐, 신발장이 문을 열 때, 자, 여기가 900 허리 정도 높이 돼서, 자, 손잡이 잡기 편하단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자, 반드시, 자, 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자, 1점 세선으로, 자, 1점 세선으로 열리는 방향, 자, 신발장 문도 마찬가지, 자, 열리는 방향, 자, 요 표시를, 자,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요런, 자, 방문이나 신발장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자, 단면 상세도죠. 자, 단면 상세도에서, 자, 방문이나, 뭐, 다용도실 문, 욕실 문. 자, 이게 이제, 이, 단면도에서 적용이 되는 거고, 자, 현관에, 자, 요 신발장 요 표현도, 자, 신발장 요 표현도, 자, 말하자면, 자, 이 단면 상세도에, 자, 여기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면 요소라고 해서 자, 무조건 다 입면도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단면도에서 네, 작업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뒤쪽 강의에 나오겠지만 저기 요 손잡이 난간 있잖아요. 자, 손잡이 난간 이것도 자, 여기서 단면 요소죠? 아, 예, 입면 요소죠, 입면 요소. 그러니까 요 방문하고 신발장 그림과하고 동일하게 자, 여기 입면선으로 요 작업을 하셔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자, 이 부분도 자, 이 부분도 자, 여기 요 테두리 부요 선에 맞춰서 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자, 선을 그려서 자, 이 벽돌 해치 자체가 입면 요소죠. 자, 그래서 여기 자, WP 방수 자, 모르타르 방수하는 부분이 요 테두리보 그 대문의 높이 자, 여기에 맞추고요. 밑에는 자, 방바닥 높이 자, 방바닥 높이에 맞춰서 자, 여기도 이렇게 한 거죠. 입면 요소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드시 자, 입면 요소라고 해서 입면도에서 만 필요로 한 애들이 아니다. 단면도에서 필요한 부분도 자, 이렇게 입면 요소가 꽤 있다. 그래서 특히 방문하고 신발장은 예, 이 단면도에서
사용이 되는 애들이고, 자, 그려줘야 되는, 자, 이런 애들이죠. 외벽, 외벽. 그리고 여긴 표현 안 됐지만, 여기 지붕도, 자, 지붕 이쪽 부분도, 예, 이 인면 요소로 표현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자, 뒤에 강의에, 자, 좀더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방문 그리는 방법. 예. 욕실문 그리는 방법. 신발장. 자,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회차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